안녕하세요. 로티 튜토리얼의 강의자 유준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티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안드로이드에서 로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했고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로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티란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벡터 애니메이션을 웹과 앱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로티 파일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JSON 형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불러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Creation Tools 아래의 툴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JSON 형식으로 추출해낼 수 있고, Implementation 아래에 적힌 분야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에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했던 Animated GIF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GIF는 그림 파일 형식 중에 하나로 압축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무손실 압축 포맷입니다. Animated GIF는 한 GIF 파일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저장한 것을 말하고 이미지들을 빠르게 넘겨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 정지된 이미지는 JPEG와 PNG가 GIF를 거의 대체했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Animated GIF가 제작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Animated GIF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Animated GIF는 여러 장의 이미지들이 하나의 파일에 담겨 있으므로 파일의 용량이 크고, 이는 웹과 앱에서의 로딩 속도 저하와 저장 공간 부족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Animated GIF는 사이즈 변경에 따라 해상도와 용량이 달라집니다. 원본 이미지가 깨끗하더라도 확대나 축소에 의해 계단 현상과 깨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용량도 같이 증가합니다. 벡터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애니메이티드 GIF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벡터 애니메이션 포맷들은 제작하기가 어렵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할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애니메이티드 GIF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애니메이션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것이 로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로티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티를 사용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은 벡터 기반의 애니메이션이라서 애니메이티드 GIF와 비교해 용량이 적습니다. 또한, 사이즈에 따라 해상도가 변하지 않아 계단 현상과 깨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간단한 코드 추가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여러 곳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마치고 로티를 사용해 애니메이션을 JSON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과 안드로이드에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여러 곳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JSON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로티를 사용해 JSON 형식으로 추출을 하려면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에 로티 파일스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로티 파일스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티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으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실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스톡 및 마켓플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그 아래의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로티를 검색해 줍니다. 맨 아래에 로티 파일스 포 애프터 이펙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웹이 열리고 여기서 인스탈 너우를 클릭해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를 하고 앱에서 연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플러그인이 설치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애프터 이펙트를 켜줍니다. 애프터 이펙트 상단 메뉴에 창 확장명에서 이렇게 로티 파일스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창이 나타난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원이 그려지는 4초 길이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컴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JSON을 추출할 때 컴포지션 단위로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원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JSON 파일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창을 선택하고 확장명의 로티 파일스를 선택해 플러그인 창을 띄워줍니다. 여기서 내보내고 싶은 컴포지션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고 상단의 Save As에서 로티 JSON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디렉토리로 JSON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이렇게 해당 디렉토리에서 JSON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로티 라이브러리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로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들 파일에 디펜던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디펜던시는 로티 홈페이지에서 코드의 오픈소스로 들어간 다음 리포지토리에서 안드로이드를 검색해 줍니다. 이 리포지토리로 들어가서 메인 화면의 최하단에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roti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버전을 적어야 하는데, 버전은 아래에 5.2.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안드로이드 그래들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그래들 파일에 디펜던시를 추가하고 프로젝트와 싱크가 끝났으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생성한 JSON 파일을 넣어야 합니다. 리소스 디렉토리를 우클릭하고 뉴에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디렉토리 네임을 로우로 바꾸고 리소스 타입도 로우로 바꾼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JSON 파일을 로우 디렉토리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파일의 이름이 모두 소문자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일명을 로딩으로 바꾼 후 로우 디렉토리에 넣어주겠습니다. 좌측에서 로우 디렉토리에 JSON 파일이 생겼고, JSON 파일을 열어봤을 때 아무런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의 XML 코드를 수정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애니메이션을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위젯의 이름을 com.airbnb.roti.rotianimationview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텍스트 속성을 지우고 앱의 루티 리소스
특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 로티 오토플레이 속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로티의 오토플레이가 true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false면은 재생이 자동으로 안 되게 됩니다. 이제 앱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이 반복 재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티룹이라는 속성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반복 재생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재생을 시키고 싶으면 로티 리피트 카운트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피트 카운트 속성을 1로 주게 되면 한 번 더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서 애니메이션이 한번 재생되고 한 번 더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티 스피드라는 속성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속도가 1이고 0이 되면 멈추며 2가 되면 2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2배로 설정하고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존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속성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본 속성들이고 이 외에도 앱을 쳤을 때 나타나는 아래의 여러 속성들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여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바 코드에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 코드에서의 사용을 위해 위젯의 아이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바 코드에서도 로티 애니메이션은 여러 가지 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속성 변경을 위해 로티 애니메이션 뷰 타입 변수에 해당 위젯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한 후 다른 위젯들과 같이 findViewById 메서드를 통해 위젯을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바 코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XML 코드에서 부여된 속성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다시 자바 코드로 돌아와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셋 애니메이션 메서드를 통해 MyAnimeView에 해당 애니메이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sume 애니메이션 메서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시 시작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할당이 됐고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et speed와 set repeat count 메서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와 애니메이션의 반복 횟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set speed 메서드를 통해 몇 배속으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et repeat count 메서드를 통해 몇번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을 설정하고 앱을 실행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속성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메서드들을 통해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버튼 클릭을 통해 또 애니메이션 클릭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ID를 정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튼을 만들어 주었고, 이제 자바 코드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일시 정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 변수를 만들고 버튼 위젯을 해당 변수에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리피트 카운트를 마이너스 1로 변경해 애니메이션이 계속 반복 재생되도록 하고 버튼에 onClick 메서드를 추가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정지할 때는 pause animat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앱을 재실행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시작되는 코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해도 애니메이션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다시 시작되도록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일시 정지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다시 재생되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재생 중이면 true가 되고 재생 중이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불린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true로 해놓겠습니다. 이제 onClick 메소드에 if else 문을 추가합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다면 애니메이션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지 않다면 애니메이션을 재시작합니다.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상태가 변경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앱을 재시작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다가 버튼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다시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에도 onClick 리스원을 추가해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다시 클릭하면 일시 정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버튼과 같은 방법으로 onClick 리스너를 추가했고 앱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되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시 정지되어 봅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다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티 라이브러리의 소개와 애니메이션을 JSON으로 추출하는 방법, 안드로이드의 사용법, 그리고 간단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